혹시 리모컨을 튜닝한 이제 어떤 장치,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이제 통신하는 부분인데요. 뭐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리모컨 자체를 이런 형태로 별도로 만들어서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신하게 되면 이제 이걸로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형태를 왜 하냐? 이런 형태 왜 하냐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컨트롤러를 두고 여러 개의 리모컨으로 이제 조작을 할때 그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제어기고 이제 터치 패널이고 에어컨 동작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꺼진 형태고 그리고 이제 자동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19도인데 제가 18도를 만들고 싶다 하고 자동 모드를 켜주면 네, 얘가 이제 켜주겠습니다. 자동으로 이제 18도가 될 때까지 켜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모드를 끄면 이 변환 자체는 그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변함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0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